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종합원가 계산 공부해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완성품 환산량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때그 가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법이고 하나는 선입견출법인데요. 그 물량 흐름에 따라서 계산법이 약간 달라지니까 이두 가지 법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은 뭐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은 뭐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의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작업 공정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환경 있죠? 여기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원가와는 다르죠.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주문 제작에 쓰이는 법인데요. 종합원가는 반대입니다. 자, 표준화된 작업 공정, 대량 생산. 그래서 많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그냥 왕창 생산하는 거죠.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면요. 처음에 놓였던 재료가 쭉 이렇게 완성 단계까지 이동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재료가 처음에 놓여지죠? 중간중간에 가공 처리가 계속 됩니다. 그 마지막에 컨베이어 벨트 끝에 오면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공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재료를 가공하려면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통상적으로 재료는 초반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10,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재료가 중간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료가 액체나 기체면 그걸 초반에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냥 투입하면은 그냥 쏟아지거나 뭐 증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료가 기체나 액체면은 중간쯤에 투입됩니다. 초반에 그걸 담을 용기가 가공이 되고 그다음에 재료가 투입되는 거죠. 따라서 직접 재료가 반드시 초기에 투입된다는 가정은 없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저희 시험의 목적과는 안 맞으니까 통상적으로 직접 재료는 초반에 투입된다는 가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다양한 변형이 많은데요. 뭐 저희 시험이 그 정도 급은 아니니까 일단 무난한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어요. 혹시나 또 선생님 저희 시험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무시가 아니야.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지. 예.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뭐 관심 있으시면은 일단 여기서 기초를 닦은 다음에 나중에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 자체 비슷한데요. 어떤 문제 수준이라든지 풀이할 때 걸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이 뭐다? 직접 재료는 초반에 투입, 가공비는 지속적 발생. 예. 그래서 가공비는 완성된 만큼 들어가고요. 직접 재료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가공비를 어디서 끊어줘야 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좀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의 제품 생산 패턴이 어떤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넘어가실게요. 직접 재료가 반드시 초기 투입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 초반에 투입된다고 봅니다. 원가 계산할 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물건값을 계산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종합원가 계산법은 되게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원가를요. 완성된 제품의 수량으로 나누면 돼요. 대량 생산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제품 한 개당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시킨다는 거거든요. 제품의 품질, 제품의 상태가 다 똑같아. 그러면은 원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원가에서 완성된 거의 수량을 나눠버리면은 단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완성이 안된 것의 경우에는 원가가 100%안 들어갔을 거니까, 그 완성이 안된 부분의 퍼센트, 그 완성 퍼센티지를 고려해가지고 이 수량을 좀 바꿔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 환산량, 이 오히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성이 안된 제품의 수량을 완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수량을 약간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만들다 만게 100개 있어요. 근데 이게 50%로 완성이 됐대. 그러면은 완성됐다고 치면은 제품의 환산량이 몇 개가 되겠어요? 50개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완성이 안된 애를 완성된 걸로 보고 원가 계산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만약에 기말 제공품이 없다면은 그냥 원가 나누기 수량 잃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완성이 안된게 있으니까 약간 수량 기준을 좀 바꾼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 방식이 있어요. 계산 방식. 요 계산 방식도 간혹 나오는데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은 몇개 투입해서 몇개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산량이에요. 환산량. 완성이 됐다고 치면은 몇개 수량이냐. 그 다음에 전체 원가를 감안해가지고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요. 이걸 이용해서 완성품하고 재고품 원가를 계산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마지막은 완성품 원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기 쉬울 거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몇개 투입, 몇개 완성, 미완성, 이걸 고려한 다음에 환산량이 몇 개냐, 요거를 계산하시는 게 계산하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순서도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대충 순서가 기억이 나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산량 계산할 때 가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평균법이 있고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요건 재고 쪽에서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선입선출은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런 의미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를 투입을 합니다. 단기 투입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완성이 안된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넘어가지고 완성이 된다는 거죠. 정기분하고 올해분 중에 정기분이 먼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단기 투입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 재고부터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이 완성된다고 전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완성을 시킨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기말 제공품은 어디 거겠어요? 단기 착수분 거겠죠. 이거는 무조건 완성이 된다며. 그죠? 그러면은 요 단기 투입분에서 기말 제공품이 나오겠죠. 순서가 있다는 거, 순서. 평균법은 순서가 없습니다. 기초분이랑 단기분은 그냥 다 합산해가지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에 배부래요. 예. 그래서 기초분이 없다면은 이두 개의 결론이 같아요. 기초분이 없다면. 근데 기초분이 있으니까 이 기초분 때문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은 기초분을 따로 빼냐, 섞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이두 방식은 똑같은 결과가 나요. 근데 기초 제공품이 있으면은 저 기초 제공품분에 대해 가지고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환산량도 달라지고 원가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됐나요? 예.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례가 있는데 선입선출하고 평균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사례 두 개를 좀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예. 요 사례가 되게 중요해. 예. 자, 한번 해보죠. 그레이스가 혼합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원재료는 공정의 착수 시점에 전부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합니다. 요두 조건을 잘 보세요. 예.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니까요. 완성된 만큼 들어가요. 원재료는 초반에 들어가니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일단 물량의 흐름이 있습니다. 기초분, 단기분 투입을 해가지고 900개, 300개 이렇게 나누죠. 이런 경우에 요 투입 원가가 어떻게 배부되느냐, 그죠?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기초 제공품은요 60%까지 완성이 됐대요. 추가로 더한다면 40% 들어가야겠죠? 기말 제공품은 40%까지 완성되고 말았어요. 여기 보시면 완성도가 있죠, 완성도. 이 완성도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 원가가 나와있죠? 자, 주의하실 거.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원가를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왜?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르거든요.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합계죠, 그죠? 예. 투입 시점이 다 같으면 묶어 되는데,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환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원가도요, 따로 나눠가지고, 계산해야겠죠. 참고로, 요 밑에 보시면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 이렇게 세 가지 원가로 구분되어 있는데, 직접 노무 제조 간접을 좀 합쳐보겠습니다. 합치면 12만원, 12만 1200이죠? 가공비가 얼마야, 가공비가? 가공비가, 24만 1200원, 이렇게 나오죠? 요 네. 기반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평균법 먼저, 평균법. 평균법 같은 경우는 그 기초분하고 단기 투입분을 구분하지 않아요. 평균법은 그냥 다 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품 900개를 기초 단기로 안 나눕니다. 그럼 그냥 다 900개가 완성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 환산량이 900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완성됐으니까 100%잖아요. 기말 제공품 보십니다. 40%까지 완성됐죠? 가공비는 40%만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300 곱하기 0.4에서 120 이렇게 될 거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초반에 투입되니까 초반에 투입되고 40%까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경우 그 재료비가 다 들어갔을 겁니다. 300 이렇게 하겠죠. 초반에 들어가니까요. 초반만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만 지나가면은 다 재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비록 40%까지밖에 안 됐지만은 재료를 다 넣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 300개치가 되는 거죠. 이때 환산량이 1200, 10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총 원가를 곱해가지고, 총 원가를 계산해서 환산량을 나눠주면은 단위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단위효과를 구하는 게 일단 또 중요하겠죠. 평균법의 경우는 기초하고 단기를 섞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총원가도 기초하고 단기를 섞어버려. 환산량 계산을 다 섞었잖아요. 기초 제공품의 원가 재료비 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 재료비 24만원이죠. 저거 두 개 더하면은 재료비가 30만원. 그리고 가공비는 24,000 더하기 24만 1200. 그러면은 26만 5천 이렇게 되겠죠. 기초분을 이렇게 더하는 거게. 그럼 단위원가가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재료비 단위원가는 250, 그 다음에 가공비 단위원가는 260이에요. 환산량 단위당이요. 요 단위원가 나왔고요. 환산량이 나와있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 금액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금액을 구하면은 다음과 같겠죠. 완성품에 대한 환산량이 900이니까 250 곱하기 900, 그죠? 그 다음에 260 곱하기 90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완성품에 대한 원가 나오고요. 기말 제공품 어때요? 250 곱하기 300, 그죠? 260 곱하기 120.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를 계산하시면 되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구매하고 기말 제품 구해봤습니다. 일단 뭐 과정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 볼게요. 선입선출. 선입선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뭐 비슷한데요? 일단 기초 제공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초 제공품. 일단 선입선출의 경우 기초 제공품이 바로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기초 제공품은 그냥 완성품 원가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완성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단기 투입분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죠? 단기 투입분. 그래서 완성된 게 900개인데 여기서 기초분을 빼버립니다. 기초분은 요번에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요. 자, 200 이렇게 하고요. 가공비 같은 경우는 투입된 만큼만 고려해야 되죠? 재료비는 초반에 들어갔으니까 요번에 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60%니까 200 곱하기 0.6이 완성품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가공비 같은 경우는 0.6 곱해가지고 빼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900 빼기 200, 900 빼기 200 곱하기 0.6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완성품에 대한 재료비 환산량은 700이 되고요. 가공비 같은 경우는 900 빼기 120이니까 780 이렇게 되겠죠. 네. 기초분을 뺀다는 거예요. 이 기초분은 별도로 계산이 될 거니까. 네. 환산량이 재료비 같은 경우 1000이고요. 가공비는 900입니다. 기말은 똑같아요. 네. 기말은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단위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기초분은요. 뺐거든요. 자, 기초분이 6만하고 24,000이죠? 84,000. 요게 이제 완성품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단위다 원가 구할 때도 이거를 고려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단계 투입된 직접 재료 24만, 그리고 가공비는 24만 1200 이렇게 되겠죠. 평균법하고 다르죠? 평균법 같은 경우는 기초분을 다 넣어서 계산했는데, 선입선출의 경우에는 기초분이 먼저 완성되니까 바로 완성품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계산한 거예요. 다 빼고. 예. 그러면은 선입선출 퍼파의 재료비 단위 원가는 24만 나누기 1000이니까 240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24만 1200 나누기 900이니까 268 되겠네, 268, 그죠? 그럼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240 곱하기 700. 그죠? 그 다음에 268 곱하기 780. 이렇게 되겠죠. 기말 제공품은요? 240 곱하기 300. 268 곱하기 120. 이런 식으로 완성품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 제공품 때문에 계산법이 바뀌죠? 예.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쪽 챕터는 뭐 손도 못 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음 번씩 계산해 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계산 그래도 나오고 있죠? 예. 환산량이 1200, 1200. 평균법화에서는 1200이고, 총원가는 30, 26, 5200 이렇게 되죠? 단위원가 나가지고 배부해주면 됩니다. 선입선출 같은 경우는 기초분을 다 빼버리죠? 예. 계산법이 약간 다른데, 제가 보시기 편하라고 이걸 나눴어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재료가 초반 투입되니까 기초분은 무시하고 단기분만 들어가죠? 700. 900 빼기 20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공비 같은 경우는 60%는 안 들어가고 40%만 들어가니까
80 더하기 700 했는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전체 900에서, 기초분 빼버린 거랑 똑같죠, 그죠? 78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분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기초분을 빼버려도 되고, 적절히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이렇게 나오죠? 이기적인 팁인데요. 별건 아니고요. 단위원가를 좀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일단 평균법의 경우 총원가에다가 환산량을 나눠가지고 단위원가 계산한 거잖아요. 환산량은 단기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 두개 합친 거죠. 그러니까 식을 압축을 딱 시키면 압축.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은 좀더 계산이 빠를 거다 이거죠. 그리고 선입 선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투입 원가만 보면 단기 투입 원가. 그리고 환산량 계산할 때 기초 제공품 있죠? 이 부분 빼가지고, 단위 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단계로 나눠 했는데 이 중간 단계를 확 압축해가지고 단위 원가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압축해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평균법 같은 경우 단위원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 같은 경우는 6만 더하기 24만이니까 30만 이렇게 될 것이고, 환산량 어때요? 900 더하기 3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50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가공비 같은 경우는 26만 5200 나누기 900 더하기 300 곱하기 0.4 그래가지고 26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고요. 선입 같은 게 어때? 선입? 선입 같은 경우는 24만 나누기 900 빼기 200 더하기 300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가공비는 24만 1200 나누기 900 빼기 200 곱하기 0.6 그다음에 300 곱하기 0.4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약을 하는 거야, 축약을. 그럼 단위원가 나오니까 그 단위원가 가지고 빨리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줄 풀이 아주 쉽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이 내용을 뭐랄까요? 좀 자세하게 썼는데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아마 1분 안에 다풀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선입선출법의 경우 정기분과 단기분이 구분돼서 계산되니까 단기 성과평가 적용 시 유리하다 되어 있어요. 선입선출은 기초분하고 단기분을 구분하죠. 올해 성과평가할 때 단기분이 딱 구분되니까 정확한 성과평가 가능합니다. 정기분이 섞여버리면은 성과평가할 때좀 문제가 있어요. 정기분의 성과가 안 좋다 이거죠. 그럼 그게 올해 녹아드니까 내 성과가 다운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말 문제에서 평균법이 뭐 성과평가가 더 좋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선입선출이 성과평가하기 유리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예. 일단 저, 이 압축된 식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면서 또 제가 알려드리죠, 뭐. 자, 그 다음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 나와 있죠? 기초 제공품에 대한 기준 완성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평균법의 가공비 환산량은 1020개고요. 선입선출법의 환산량은 900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죠? 그 차이가 120개인데, 기초제공품의 기준 완성도 차이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환산량 차이를 물어보면은 기초제공품에 대한 거를 고르시라 이거야. 네, 그럼 그게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완성도에 오류가 있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어떤 이펙트가 있나요? 있냐 이거예요.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과대 계산되면은 이게 이쪽으로 원가가 더 많이 배부될 거 아니에요. 완성된 만큼 원가 배부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말 제공품 금액이 과대 계산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완성품 원가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환산량이 과대 계산돼요.
자,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900, 300 곱하기 0.4 길이인데, 이게 0.6으로 올라간다 세우세요. 그러면은, 900, 300 곱하기 0.6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환산량이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 그럼 단위 원가가 줄어들어요. 밑에 부모가 더 커지니까. 그죠? 그러면은, 기말 제공품 금액이 더 커지더라, 이거야. 이런 식의 문제도 물어보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거예요. 완성도만큼 원가 비례되니까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커지면은 기말 제공품 금액이 커진다. 그럼 상대적으로 원가가 줄어들어요. 아니, 총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 늘어나면 하나 줄 수밖에 없어. 예.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에 대한 비교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쓰냐, 그죠? 그리고 원가 요소 구분. 특히 요게 중요해, 요게.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개별원가. 뭐, 노동시간이나 직접 노무비 일정%로 배부하겠죠? 종합원가 계산은 환산량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데, 가공원가로 합친다. 이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업종이 여러분들 보면 되고요. 요, 비교하는 문제도 간혹 나와요.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원가 계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자, 공정별 원가인데요. 아까 풀어본 문제는 공정이 하나였죠. 근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공정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공정별 원가 계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의 어떤 세부 항목이죠. 예. 그리고 이제 공정별 원가 계산할 때 전공정 원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전 공정에서 넘어와. 그죠? 1단계에서 완성돼가지고요, 2단계로 원가 넘어온다고요. 그때 1단계 금액을 전공정 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조별 원가 계산이 있는데 다른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형태 적용 가능하답니다. 이거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별은 제품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등급별은 동일한 공정에서 다른 등급의 제품 생산할 때, 그러니까 공정이 하나 있고 뭐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아, 똑같은 건데 급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등급별 원가 계산 이렇게 할수 있고요. 연산품 원가 계산은 다음 챕터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을 좀 응용하면은 또 이런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말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일단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종합원가가요, 원리 이해하면 쉬운데, 모르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계산 문제 좀 풀면서 좀 추가적인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가는 뭐니 뭐니 해도 계산이 중요하죠, 그죠? 예. 계산 문제 딱 풀어보면은 몰랐던 것도 이해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